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폭염에 전남에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무안, 해남, 나주 등 전남 10개 시군 25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현재 농가별로 대형 선풍기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불볕더위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지역 가축 폐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폭염 피해 예방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폭염 대응 재난 대책 회의를 열고 축산, 수산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오늘 폭염 피해 예방 긴급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경로당 냉방비와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63억 원을 긴급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습니다. 올 상반기 자연재해 신고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남소방본부 상황실 긴급구조 상황 분석 결과 올 상반기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 신고 건수는 371건으로 지난해 72건보다 5배 이상 늘었고 이는 최근 5년간 자연재해 평균 신고인 118건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올 상반기 119 신고 접수는 29만 2,5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7만 2,000제곱미터의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기업도시 측이 알려온 조성 원가는 1제곱미터에 16만 7천 원으로 이대로라면 전체 사업비 290억 원 가운데 37%를 토지 매입비로 지출하게 돼 향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남군은 기업도시 조성 원가는 업체 측이 문체부에 검증을 거친 가격이고 이미 공모 사업의 부지가 특정돼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절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평에 이어 일부 고흥 주민들도 광주 군공항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 지역 일부 주민들은 최근 전남도청과 무안군청을 잇따라 방문해서 바다와 인접한 고흥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최적지라며 광주 군공항은 고흥에, 민간공항은 무안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한평지역발전연구원은 최근 실시한 군공항 한평 이전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천법 개정안 등 두 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과 하천 구역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름이 없는 이른바 무명섬은 394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 도서 현황에 따르면 무명섬은 경남 통영이 310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고성군 43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남에는 무명섬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